설립한다고 해서 이제 박수 짝짝짝 쳤습니다. 드디어 나온다. 아, 업비트 긴장해? 업비트 긴장해. 그리고 심지어 아까 형이 보여준 것처럼 450억 들어가는데요. 이제 국비 100억, 12, 50억, 민간 자원 30, 300억 하면서 드디어 내 세금이 드디어 잘 쓰였다. 드디어 내 세금이 올바른데 좀 쓰인 게 아닐까라는 그런 감동까지 먹었는데 아직 몰라. 맞아요. 왠지 아냐? 왜요? 왜요? 아무리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진짜 건실한 대기업이 만들어도 네네. 펌핑이 없으면 망해. 아, 그건 맞죠. 근데 비트 이더밖에 없긴 해서 조금 문제긴 한데 응. 더큰 문제가 있어요. 아, 뭔가요? 24년. 아. 24년 12월. 아. 여러분 망했어. 없어! 없어! 이거 나 박수 치다가 박수 멈췄잖아. 여러분 2024년 12월인데 한국 특 밀린다. 한국 특집 밀려요 해가지고 밀리면 뭐 2025년이면 야뭐 비트 펌핑 끝났겠다 이 인간아. 아련지만 씨. 나 하여튼 이때 정도 되면은 이 시장에 조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설립되는 이제 부산 거래소는 여러분 다음 시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 거래소 다음 시즌이에요. 이번 시즌은 아닌가 봐. 아, 그럼 내 물량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때 당시에 다른 분한테 물량을 넘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 건가요?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야, 것처럼 요건 선 넘었지. 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밑에 내용 보고 왜 이게 언제 되냐. 빨리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준비 다 되고 한게 아닐까 싶었는데 늦더라고. 네, 이걸로 인해가지고 부산 거래소 내용은 아마 이제 안 다룰 것 같습니다. 24년에 되니까. 잘 가요. 잘 가요, 우리 부산 부산 거래소. 갈매기. 부산 갈매기 잘 가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 갈매기가 저렇게 삽질하고 있는 동안 우리 미국에서 큰 이벤트가 아, 나타났습니다. 미쿡에서 네. 햄버거를 먹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업에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기업 실적 발표. 네. 아, 이거, 아까. 햄버거 먹으면서 실적 발표를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페이팔 네네. 관련된 내용들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신규로 생긴 분들이 이제 1,100만 명. 오, 1,100만 명. 1,100만 팔로우 명이면 1,100만 명. 네, 1,100만 명이 신규 어카운트, 새로 이제 아이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많이 만들었고요. 굿잘. 그리고 총 어카운트 개수는 4억 3,300만. 오, 와, 맞네요. 4억 명이 비트코인 사용 싹 가능. 야, 한봐도 10개가 가입했네요. 한 번도 10개네. 하여튼 거의 9개인가 10개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페이팔 쓰고 계시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슈퍼 앱 월렛을 출시한 예정이고, 슈퍼 월렛이면 왜 앞에 그냥 월렛이지 앞에다 슈퍼는 왜 붙였습니까? 멋있으려고. 아, 우리 거 쓰라고. 그런 아,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인 이제 커브 있죠. 커브를 이제 인수하고 나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당사의 대처를 가속할 거다라는 말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기업들을 더 인수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트업 5개 인수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더욱더 인수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위한 페이팔의 노력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